자, 시작합니다. 아, 이 게임은 아까 했던 밤에 살아남기에 2라고 합니다. 아, 밤에 살아남기에 2라고 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바로 나왔네?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건 한국어가 아니네요? 영어죠? 캐릭터도 있어요. 아까 거보다 훨씬 퀄이 좋죠? 플레이? 아까 거는 디펜스 형식이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아까랑 같이. 뭐야, 저거는? 아, 반대구나. 이게 F, 이게 W를 하면 되겠다. 아까랑 형식이 많이 다른데? 게임 적어놔야겠다. 아까 많이 다르네요? 자, 일단 해보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밤에 살아남기 2인 줄 알았는데, 다른 게임이네? 절로 가는 게 맞겠지? 이렇게, 부숴서 가면 되겠다. 곡괭이로 부숴야 되나? 자. 그만. 얘는 뭐야? 그만. 이게 무기고. 잠깐만, 나 보내줘요. 잠깐만요. 나 저기 내보내주셔야죠. 재료로 사는 거야? 약간 특이하다. 맵 예쁜데? 이렇게 가는 거야? 야! 그거보다 훨씬 난데? 컬은 일단, 근데 재미는 아깝게 난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재밌었지. 진짜 잘 만든다, 여기 사람들이. 일단 나이 지옥에서 내보내줬으면 좋겠어. 못 올라가는데? 야! 점프. 이렇게야? 점프가 스태미너만큼 다 되는구나, 계속 연속으로. 이야. 밤에 기다린다 2가 아니네. 그럼 아예 다른 게임이네. 나 2라고 써있길래 그건 줄 알았는데. 이야. 신기하죠? 이거 두 개로 그냥 드랍되는 것도 약간 퀄이 좋아졌어요. 3번으로는 안 되네.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설정하면 되는 거지. 1번, 2번, 3번. 그쵸? 자, 화상이 꺼주고요. 뭐야 저거는. 극혐. 아깝게 확실하게 이거는 좀 복잡하고 게임이 길게 가는 게임이고, 아까 거는 되게 심플하면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 아깝게 더 낫는데, 난 개인적으로. 잠깐만, 자, 쉬고. 한 번에 눌러야 되네. 천천히 가면 더 빨리 뛰고 그런 게 아니네. 인식이 약간 차이가 있네. 좀 느리게 들어가거든요. 몬스터가 없다? 쿠킹이야, 이거? 맨손으로 뽑아야 될 것이 생겼는데? 자, 일단 이런 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견적 나오죠? 한 방이야? 좋구요. 예스. 이거는 하는 법을 알게 되면은 재밌게 하겠다. 컨트롤을 한 손으로 할수 있을 정도. 잠깐만.
몬스터는 거기 거랑 똑같네. 어떤 의미로 살아남기 많죠 이것도.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다시 해볼까? 반대쪽으로 가보자. 아, 안 가죠. 아니고 맵을 클리어해서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 일단 이거 가보죠. 전혀 다르니까. 헬. 아 이거 스탯 찍어서 올라가는 것 같다. 스탯 찍어서 가야 되나 보다. 10키라고 알아. 쉽지. 1단계부터 가자. 여기 튜토리얼이네. 널 어떻게 이기냐 근데? 이거 어느 지점까지만 이동을 하는데. 아 잠깐만 자 데미지 너무 세. 잠깐만 얘는 일단 걸러. 에아 진짜 아 너였지? 아유 이제 미라 따위한테 지금 하, 굴욕이다 굴욕. 아 잠깐만. 아.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약간 거리 두고 이동하면 되네요. 만만해 얘네가. 만만해. 경험치 같은 거 없는데? 어 잠깐만. 아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지. 쟤네 감당할 수가 없다. 스텝을 하도 먹으니까 쉬었다가 그쵸? 아 뭐 길이 이러냐. 일단은 밤 지나고 어 야 저 위도 있어? 아 반짝반짝반짝 치고 아 번쩍번쩍번쩍 치고 번쩍번쩍번쩍 치고 번쩍번쩍번쩍 치고 어 거리 알았어 여기야 딱이죠? 여긴 아니야. 아! 점프 안 먹혔어! 아, 이게, 방향, 이게. 2인식이 아니라 2인식이니까 2인식이 안 먹혀. 아. 다시 가야지, 뭐. 가자. 두 개 누르면 인식이 안 돼. 일단 가자. 힘든 밤을 지샜는데, 바로 낙하. 어, 야,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맵 끝까지 가보자. 됐어. 점프 엉성해. 세 번. 어, 뭐야? 어 잠깐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 가서 아우 가 아 여기 아니네? 어 아 오가 벌써 알았어? 아 너무 적어 체력 10킬을 한 것 같다 야 인간적으로. 가자 어쩌겠냐 해야지 뭐. 다음 맵까지 보고 아래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 이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지. 아, 잠깐만 얘는 아니야. 어 야야야 그렇게 오면 어떡하냐. 야 아 진짜 구분이 안가 생겨먹은 꼬라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밤에 갈 수 있나? 일단 갈 수 있어. 맞아서 문제지. 스팀을 줬거든 이제? 점프를 조절을 못하겠어. 아 여기서 위로 가나보다. 맵이 끝이네. 위로 올라가는 거 왜 없는 것 같은데? 갔는데 뭐 미라 같은 거 밟아서 가버리면은 안 된다. 어 기다려. 그냥 연속으로 누르는 게 짱이야. 아 길 없어. 길 없죠. 반대쪽도 없었거든요. 미라 있지 않았었나? 일단 여기로 가봐. 아, 여기 없고 반대쪽인데. 아 길 없다. 없나 보다. 어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있다는 거는 부자연스럽고. 잠깐만. 어? 아, 여기 길 없네. 위 한번 가볼까 여기? 어 위 갈 수 있다. 네 칸이면 간다. 제가 문제인데 내가 쟤는 솔직히 한 번은 부딪히거든요? 그냥 빠르게 날아가자. 아 안 됐고요. 위쪽인데 일단 잡자. 회복 좀 시켜줘. 나 회복 좀 시켜줘. 회복 좀 이런 거 먹으면 좀 회복 시켜주고 그래야지 사람이. 잠깐만. 야 아이템 평 왜 이렇게 화려하냐? 먹을 거 없나? 어떻게 먹이는 거야? 어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다. 어 세 칸 정도 올라가겠다. 이동. 좀비 없죠. 어 야 깜짝이야. 뭐야 왜이래. 아 올라가야 돼. 어 올라간 건 좋아. 어 좋아. 좋아. 여기서 네 칸을 버텨서 자 이런 게임이고요. 아 재밌었네요. 아 이거는 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영알못이라서 아직 이게 이해도가 낮은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재밌게 즐길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아까 살아남기가 더 재밌던 것 같네요. 그게 워낙 재밌어서 이제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볼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